지하철, 버스 탔는데 옆 사람 담배 냄새 때문에 자리를 피하고 싶어졌던 적 있으신가요? PC방, 노래방 안에 찌든 듯한 담배 냄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흡연 장소나 흡연했던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담배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3차 흡연이라고 합니다. 3차 흡연,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을 알기 쉽지 않은데요. 담배의 대표적인 독성 물질, 니코틴은 옷이나 커튼, 벽지 같은 섬유 종류에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3주가 지나도 40%가 남아있을 정도로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 니코틴은 기체와 반응하며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냄새는 탈취제를 뿌려서 숨긴다고 하더라도 유해 물질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가정인데요. 보통 흡연자들 가족 생각해서 밖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실내로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옷이나 머리카락, 피부에 달라붙은 유해 물질은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특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3차 흡연에 노출된 아동 중 기침 관련 증상을 경험한 비율은 비흡연 가정 아동에 비해 20%가량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자동차 안에 3차 흡연도 문제가 됩니다. 흡연자 차 안의 니코틴 농도는 1년이 지나도 비흡연자 차량의 80배가 넘었어요. 흡연했던 사람이 차에 타면서 담배의 유해물질이 따라 들어올 뿐 아니라 차량 안에 흡수된 니코틴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3차 흡연을 경험하는 장소는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결국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는데요. 집안, 차 안에 포함해서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금연하고요. 담배를 피우고 나서도 호흡기에서 14분 동안 니코틴을 배출하기 때문에 20분 정도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실내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 전에는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게 좋아요. 3차 흡연,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 금연이겠죠?